나, 여보세요? 오빠가 내 첫사랑인 거 알아? 너가 내 첫사랑이었던 거 알아? 첫사랑을 기억하세요? 첫사랑 되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. 찐으로 좋아했던 사람은 대학교에서 만난 전 여자친구였고요. 처음으로 좋아한 사람은 고등학교 때 동아리 선배 좋아했었어요. 친구 소개로 만났었는데 한 3주 정도 연락했던 것 같아요. 19살 때였는데 그 친구는 청순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? 남자들이 봤을 때 첫사랑 이미지에 좀 가까운 듯한 17살 때쯤? 제가 친구 따라 교회에 갔는데 그때 만났던 오빠였어요. 그럼 첫사랑에게 반한 순간이 어디였어요? 그 오빠가 장난기도 되게 많고 농담을 잘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거기에 반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옷도 좀잘 입었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봤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사복 입은 걸 봤는데 그때 보고 아 이쁘네 앞치마를 메고 밥이랑 반찬이랑 제 것까지 예쁘게 담아오는 그런 거에서 좀 반했었어요. 남자가 이렇게 앞치마 들고 있으니까 되게 귀엽더라고요. 저희 지역 번화가에서 버스킹 공연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. 근데 후드티였나? 거기에 그냥 추리닝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요. 그럼 첫사랑에게 전화를 해볼 수 있을까요? 갑작스럽긴 한데 뭐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? 잘 안 된 사이라서 좀 전화하기가 애매하긴 하네요. 뭐 할 수는 있죠. 근데 잘 모르겠는데 번호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번호를 받고 전화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도 막 가끔 술 마시고 같이 옷 골라주러 쇼핑하고 막 그래서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너무 떨려요. 욕할 것 같은데 난 몰라요. 뭐해? 나 야동 보고 있었어. 나중에 후회하지 마. 난 몰라. 난 분명히 말해서 후회하지 마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누구세요? 나 로드인데. 전화한 거 진짜 오랜만이다, 그지? 진짜 오랜만이다. 얼마 만이지 이게? 1년 됐나? 1년? 잘 지냈어? 잘 지냈지. 뭐하고 지냈어? 그냥 일하면 지냈지. 관리하고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. 근데 왜 전화했어? 왜 전화했어? 아니 그 다름이 아니라 누나가 내 첫사랑이더라고 생각을 해보니 아. 사실은 오빠가 내 첫사랑인 거 알아? 너가 내 첫사랑이었던 거 알아? 내가? 너무 뜬금없나? 지금 뭐 술 먹고 전화한 거 아니지? 아니야. 뭐 첫사랑이야. 한 두세 번째 아니야? 뭔 두세 번째야. 야 내가 고등학교 때 너한테 처음 고백하고 그랬었는데 혹시 알고 있었어? 내 좋아했던 거? 아 당연히 알고 있었지. 뻥치지 마. 오빠가 내 첫사랑인 거 오빠는 알고 있었어? 그거는 잘 모르겠고 네가 나한테 잘해줬던 건 알고 있었어. 뭐 인사 토스트나 뭐 초코 이런 거 막 사주고 그랬었잖아. 맞아. 좋아했었던 건 알고 있었는데 첫사랑인 건 몰랐어. 아 그럴 수 있지. 근데 왜 그땐 고백 안 했었어? 누나가 이렇게 입을 열기 전까지는 다가가기가 어렵게 생긴 얼굴이었어. 사실 그때 진짜 고백하고 싶었는데 오빠 여자친구 있고 그래서 내가 고백 못했어. 그랬구나. 근데 이거 갑자기 전화해서 왜 얘기하는 거야? 사실 지금 촬영 중이란 말이야? 촬영? 근데 촬영 중인데 미션이었어. 첫사랑한테 전화하기. 그럼 좀 더 예쁘게 얘기할 거야. 아, 다시 얘기할게. 아니야. 충분히 예뻤어. 아니야, 안 그래도 돼.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그랬다고. 지금은 나 좋아하는 거 아니지? 걱정하지 마. 걱정하지 마. 아 근데 뭐 그냥 그때 그랬었다 이거지.
직원 안 좋아해. 다행이다. 다행. 근데 너 번호 갖고 있다가 가끔 연락해도 돼? 해도 돼. 아 진짜 괜찮아? 상관없어? 진짜 괜찮아. 다음에 밥이나 먹던가. 그래 가까우니까 한번 만나서 밥 먹자. 사주는 거야? 이사 토스트 사줄게. 알겠어. 장난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알겠어.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. 이따가 연락할게 또. 알았어. 알겠어. 우빈아 안녕. 너랑 같이 자주 갔던 카페에 가면은 너 생각나더라. 촬영 와서 첫사랑한테 전화하기 했는데 안 받아서 아쉽긴 하네. 부재중 찍혀져 있어서 좀 이따 전화 올 것 같긴 한데 그때 얘기하자. 아 이따 전화할게. 알았어 했니까.